일할 때까지 반팔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죽으려고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탈라지면서 나만 얼굴에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좀 많이 났네요. 섬유정이에요. 네. 여기 목도 좀. 네, 여기 목도 많이 났어요. 목도 이렇게. 눈도 요 한쪽이 내려갔어요. 요 맞들 안에 그쪽 주는 죽어 있다고. 수도도 고칠 줄 아세요? 이 손이 네. 도깨비박랭이요. 이 손으로 못 오는 것이 없어. 야, 이 컵을 다 파야 돼요? 네? 이 컵. 나오지 않은데. 오케이? 오. 작동이 안 되네. 전문가적으로 다 고치고 댕기죠, 혼자 동네에서. 손재주가 있어갖고 네. 전기라도 고장나면 고쳐주고 밤나 그래요. 얼굴이 저렇게 생겼다 해서 자투다 자 않고 그저 노력하고 어른들에게 존경하고. 좋은 사람이 진짜 그 다 말이여. 와, 몸에도 엄청 많네요. 얼굴이 왜 이렇게... 아니, 그... 뒤에는 너보다 더 큰 놈이 있어. 아프지 않아요? 가렵고 막 그냥 어떻게 긁어버리면 그냥 막 시아르고 어쨌든 막 터져버리고 막. 언제부터 이렇게 났어요? 내가 22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고. 그러니까 그전에는 깨끗했어요? 그전에는 저 하나만 덩그리만 있었지. 이 몸에는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했었지. 이렇게 여기 혹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치어 뜯고 상처도 막 내보고 칼로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나를 그냥 긁어보기도 하고 죽으려고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니 근데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? 아 병원에 갔더니 네. 이렇게 여기서 현으로도 하나로도 다 뭐 한다고 이제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. 너무 많아서? 너무 많이 와서. 무슨 생각하세요? 할아버지가 탈라지면서 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들이 나만 안 와가지고 자발성 신경 섬유종이라고 합니다.
염색체 이상인데요. 가능하죠. 아, 가능해? 네. 정상인까지 가능한 건 모르겠지만 네.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에 혹 있잖아요. 네. 얼굴이라든지 수술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버지 학교. 아버지. 나 혼자 장애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아버지도 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만 그렇게 했잖아요. 몸이 깨끗이 하면은 아버지한테 최고 먼저 아버지한테 내 얼굴 보여줄게. 수술 잘 받고 와서 동네 분들하고 더 잘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놀러도 다니고 그러겠으면 좋겠어요.